너무 잘했는데? 어. 자, 먹어 봐봐. 이렇게 짜장면처럼 먹지 말고 포크로 이렇게. 근데 하던 대로 하면 안 돼. 와요 것도 짜다 하지 말고. 와요 것도 짜다 하지 말고. 안 짜는데. 오. 그 얘기는 맛있다는 거예요. 면수를 많이 탔어요. 응? 그런 건 참 먹자. 김치 없나? 이래서 쳐다봤네. 김치 없나? 좀 얘기하게 나다. 부모님들은 김치 무조건 있어야 돼요. 맞아, 사실이에요. 그래도 그렇지. 내가 태어나 처음에 주는 밥인데 어떻게 뭐 맛 없다 그러나. 밥 알잖아. 밥 아닌데. 솔직히 이건 좀 작긴 작고 밥하고 먹으면 괜찮겠어. 아는데. 근데 몰라. 엄마는 이거는 좀 그렇고. 이건 마음에 들고. 파스타는 생각보다 많이 괜찮을 것 같아. 아, 이러면 한식 해달라고 그러지 뭐 한다고? 양식 해달라고 해갖고. 아, 그래 뭐 양식도 먹을 줄 알구나 했는데. 아니, 나 그래도 파스타는 기본이고 사실은 닭보다는 스테이크 쪼가리 아마 하나나 안 먹겠나 아. 싶었는데. 그러니까 어머님 말하는 양식은 경양식이에요. 다 먹는다 이거. 안 좋아해요. 진짜 많긴 많다. 왜? 깍두기 먹어. 니 다 남을래? 아니. 가장 저거다. 나는 훨씬 맛있어. 파스타에 종각김치지. 아, 진짜로? 아니, 종각김치 다 파스타면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냥 먹으면 맛있지. 맛있지, 진짜. 빨갛게. 그럼. 토마토 소스처럼. 맛있어 보인다. 빨간 맛이야, 빨간 맛. 난 이게 입맛에 맞다. 네가 서울에 오래 살긴 살았는 것 같다. 입맛이 바뀌었다. 내 순대 이제 엄마 순대 맛장이 지금 먹지. 부산은 막장이고. 나도 막장이잖아. 나 이제 소금에 찍어 먹는다니까. 그러니까 서울 이제 오래 산지 서울에 살아가지고. 다 된 거지. 나도. 오, 변한 거야. 나도.